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수입차, 이 국산차, 신차 구매 요령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언택트 세상이다 보니까 이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가 사기꾼에게 당한 구독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사기꾼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참 사기 사건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차량 구매 선택에 있어서 먼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수입차를 사야 되냐? 국산차를 사야 되냐? 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차 살 때 남의 말을 의식하지 말아라. 나는 벤츠 C클래스를 공부해야 돼, 나 지금. 네네. 야, 무슨 C클래스야. 이번에 E클래스 신형 나왔는데 그걸로 가지. 네. 이쪽에서 아니야, BMW 5시리즈야. 할인이 좋은데. 이렇게 현타가 오는데 자기 분수에 맞는 차를 사야 돼.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내가 월 수익이 뭐 이만큼에서 한 달에 70이나 8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나가야 된다. 하는데 차는 보면 볼수록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수에 맞지 않는 차 카포 되는 거야. 카포 되는 거. 언제 좋냐면 딱 한 달 타고 좋아. 하차 날씨가 됐다가 그렇지. 빠져나갈 25일만 내면 25일 되면 그냥 먹고 싹 오는 거지. 소나기 한번 쫙 내려주면서 쫙 울죠 그냥. 그리고 이 차량하고 이제 뭐 시승하고 다 했다 이거야. 이 딜러를 선택해야. 그럼요. 딜러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딜러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네, 네, 네. 딜러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좋아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딜러들이 이직률이 너무 많아요. 막 깎아주고 이다 보니까 돈이 뭐 안 되니까. 제가 올해 이제 58세인데 앞으로 영업을 해봐야 이제 10년. 저는 근데 숟가락 놓을 때까지 숟가락이 늘 힘 있을 때까지 저는 일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가 오면서 네. 언택트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 매장에 가는 방법, 네.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네. 뭐 카페를 통해서 사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굴도 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할인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할인만을 보는 할인 거야. 조건만. 할인 조건만을 네.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싼 거 계속 찾다가 이 사기 사건들 봐. 그럼요. 그 허프로님의 어록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다라고 그러는데 비싸면 좋은 차는 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다 보고 딜러 선택까지 다 했어. 그럼 이제 딱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쓰는데 선택한 옵션, 색상 뭐 이런 게 다 맞는지 네네. 꼼꼼히 그 계약서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이제 배정이 됩니다. 이제 차량 배정이 딱 되면 딜러가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 이제 잔금을 송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떠냐면 차가 나오기 전에 차도 보지도 않았는데 뭐 인도금이라든지 뭐 등록비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허프로의 팁 보낼 때는 절대 개인 통장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이 7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차는 안 갖다 주고 또 보내주시고 대표님이 뭐 원체 뭐 큰 사업을 하시고 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차를 뭐 빨리 주고 깎아준다고 해도 이 돈을 이렇게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쉽게 보내주는 거 저는 그게 통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예, 자식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하니.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저도 비슷한 나이대로 애가 있고 딸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차는 중고차와 다르게 이 뭐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데서 할인이 발생이 되고 그렇죠. 정말 차이가 나봐요.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50에서 50에, 100만 원 정도 차이 50에 100 사이예요 거의 다. 네, 거의 100 사이인데 네. 이거를 계속 막 그냥 벌집 쑤시듯이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만나는 게 바로 이 사기꾼을 만나게 돼요. 네, 긁히거나 찍힌 자국이 있는 고급 수입차를 멀쩡한 것처럼 속여 고객에게 판매한 딜러들이 검찰에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고객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하자 때문에 할인된 차 가격을 마치 자신의 재량으로 깎아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자 고지서를 아예 사인을 안 받아요. 가장 비슷하게 필체를 따라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할인이 다 비슷한데 내가 100만 원 더 해줄게. 그러면 고객은
50만 원, 100만 원 더 받으려고 거기다 덜렁 계약을 합니다. 하자 차량이라고 하면 고객이 차를 사겠습니까? 안 사니까 하자 차량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아예 하지도 않고 차를 할인을 더해서 이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50만 원, 100만 원 더 받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저기저기 이렇게 전화 막 하다 보면 바로 이런 자질없는 딜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가의 차죠. 1억이 넘는 거. 이런 걸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해. 그렇죠. 네. 진짜 이건 겁나는 행동이야. 그럴 때는요 그 회사를 찾아가세요.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이력을 보시든지 그 회사의 대표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즐기면서 일을 해라. 나는 그 얘기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남이 10시간 자면 나는 8시간 자야 돼. 남처럼 해서 남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자는 시간에 다 자고, 남 노는 시간에 다 놀고, 남 먹는 시간에 다 먹고, 이렇게 해서 과연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그냥 글씨 큼직하게 남처럼 해서 남 이상은 될 수 없다. 이거 글씨를 제가 이 생각을 해요. 난 자동차 영업 이거 한 길만 했어. 그렇죠. 다른 걸 할 줄도 몰라. 우리 영업사원들도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1년하고 그만두고 이직률이 엄청 높아. 그래서 이 카카오톡은 이 100년 회사, 200년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특히나 큰 차는 아, 할인이 너무 많다 보면 의심부터 해보시고 그 회사에 직접 가셔서 대표를 딱 보세요. 그리고 대표한테 딱 그러세요. 이거 하자 차량 아니죠? 이 각서 써주세요. 그럼 각서 딱 써줘요. 허프로한테 와보세요. 각서 딱 써줍니다. 허프로가 하자 차량을 만약에 준다면 제가 차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구매를 하실 때 우리 직원들한테 허프로의 각서가 필요하다. 하자 차량이면 나 채 그냥 갖는다. 제가 각서를 전부 다 써드리겠습니다. 이 하자 차량에 대해서 먼저 고발을 한 게 허프로입니다. 진짜 신차 구매 요령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이거는 100% 사기다. 보조금을 해주겠다. 월 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보증금을 캐피탈사도 아닌 자기네 회사로 돈을 보증금을 예치해라. 그러면서 이중계약하는 거. 이중계약, 이명계약은 100% 사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회사를 조회를 해보시고 구독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요즘에 그럼요. 바보는 아니잖아.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어디 가서 이 사기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당하지 마시고 조금 이상하다. 허프로 여기 직통전화 나가니까 허프로 돈 보내지 마시고 서류 보내지 마시고 허프로한테 먼저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허프로는 앞으로도 정말 소비자 편에서 서서 당당하게 더 잘하고 더 잘하는 그런 허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